대전 유성구는 대덕특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최첨단 기술을 실생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4차 산업 혁신 도시로서 구민들 편의를 위한 디지털 행정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 대한민국 IT 서비스 혁신 대상을 수상한 대전 유성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과 민원, 재난안전과 복지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유성구는 올해도 어김없이 디지털 혁신도시 완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정보화에 서툰 중장년층 소상공인들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와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디지털 골목식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선발된 청년 IT 지원단이 지역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분석하고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제공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는 관련 분야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 경제 환경을 구축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나이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셔도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청년들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드리면서 저희도 성취감을 얻고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디지털적인 지원을 드리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마케팅 쪽이나 컨설팅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유용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지금 현 시대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마케팅이나 뭐 SNS 홍보 같은 것도 해주시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좀 앞으로도 많이 배워가면서 좀 더 젊은 층에서 좀 장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여기에 디지털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무단 감시 시스템에 행위 탐지 기술을 추가해 실시간 투기 영상을 전달하고 쓰레기 수거 지점 로드맵을 최적화하며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행정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모바일 방문증 등 언택트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디지털 골목식당을 이용해서는 상인들이 상권 분석이나 경영에 훨씬 도움을 받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8대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성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대전환의 선도도시로서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안혜리입니다.